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직에 대한 착각 두 번째 시간. 경력자만 지원하세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경력자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예 이거에 단호박인 곳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 스택이랑 맞으면, 만약에 경력자 3년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써 있어도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2년밖에 안 됐다 해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웃긴 게 막상 쓰면은 연락 오는 경우 꽤 있다? 왜 그래? 진짜예요. 이건 제가 팀노바를 9년 차가 됐잖아요. 올해 그래서 9년 가까이 해오면서 제가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경력자가 돼도 그 스택 맞으면 한번 써보아라. 아예 기술이 다르면 만약에 그쪽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프론트엔드를 내가 전혀 못하는데 쓰란 얘기는 아닌데, 이 경력이 칼같이 잘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렇게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고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제가 이제 있던 몸담던 회사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많이 보내주면 그걸 검토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친구는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들은 5년 차 이상 약간 중소기업 기준에 이제만 뭐 대리에서 과장급 사이 그런 분들을 좀 뽑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3년 했는데 이제 대리 달까 말까 하는 시점인데 괜찮은 거야. 아, 뭐 이거는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만약에 과장급 뽑는 것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싸. 아니면 한 800만 원 정도 싸게 할수 있어 라고 하면 충분히 타협할 수 있을 정도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경력자로 나누는 게이 사람이 이걸 할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무난해요. 물론 이제 케바케가 있긴 한데 뭐 같은 사람이면 경력이 있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보편적인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5년 차 이상 뽑아요. 우리는 팀장급을 뽑아요. 막 그렇게 해도 실제로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이 이번에 연봉 8천 간 친구도 팀장급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던 정말 제가 되게 제일 많이 걱정되고 제일 많이 신경 썼던 친구 중 하나 석영이란 친구도 3개월 만에 팀장 됐죠. 그 최근 라이브 영상 두 번째 라이브 영상에 보시면은 그 친구가 와서 팀장님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팀장님 저 3개월 만에 팀장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조소기업에 그렇게 해봤자지라고 하는데 네가 네이버 가서 팀장이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인 사람들이 네이버 팀장들도 엄청 잘하겠지? 근데 뭐 어느 정도 잘하니까 그렇게 팀장을 달겠지?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어도 제품 다 있고 소프트웨어 런칭하고 유지보수 다 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 비슷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가야만 자기를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실리콘밸리 가야만 살수 있고 본인이 지금 인도에 있으면은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할걸? 내가 인도에 있든 내가 섬마을에 있든 인터넷만 되고 컴퓨터만 있으면 사실 요새 최신 논문 같은 거 얼마든지 다볼수 있어. 그냥 그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살면은 내가 어디 가면 뭐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어디 가서든 안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경력자가 아니니까 내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래도 한 번씩은 다 검토를 해보거든요, 회사들이. 그래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은 뭐 단호박일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리즈너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합리적이라고 좀 보기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좀 본인들이 좀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뭐 어차피 손해봐봤자 한번 쓰고 마는 거니까 한번 비슷한 스택이 있거나 내가 그쪽에 조금 하면 내가 가성비로 한번 밀어붙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팀노바에서도 경력자만 뽑는다고 하는데 써가지고 들어간 케이스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항상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